어쨌든 이 41개국을 만난 게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만났다고 하는데요. 왜 부산 엑스포 유치 왜 이렇게 열을 올리는 걸까요? 매일매일 뭐 김건희도 한동훈도 저기 부산 엑스포 유치한다 몰타 가고 막 지금 했다는데. 세계대회를 유치하는 게 지금 우리가 입을 말을 꺼낼 수 있는 처지인지 모르겠는데 왜 이러는 거예요? 또 잼버리처럼 하려고. 그렇죠. 그러게요. 아, 근데 어쨌든 이 짓거리라는 것은 굳이 따져보자면 윤석열이가 지금 자기가 넘버 3 됐다고 생각하잖아요. 어벤져스 팀에 넘버 3. 1등은 바이든, 2등은 기시다, 3등은 자기. 자기가 세계 3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, 지금. 그런 것 같아요. 서열 3위. 그러니까 얘가 아시아 정상회의 가서도 러시아 중국을 막 깠거든요. 유엔 총회에서도 까요, 러시아를. 그 넘버 3라고 생각 안 하면 못하는 행동. 근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넘버 1도 안 하는 행동이에요. 그러네. 넘버 3여야만 할수 있는 에, 행동인데, 넘버 지금. 1도 못해요. 왜냐하면 너무 위험해. 러시아 중국을 이렇게 자극하는 건. 근데 넘버 3니까 하는 거예요, 이게. 바보 같은 놈인데, 하여튼. 이 넘버 3가 됐으면 자랑을 하고 싶겠지 않겠어요? 근데 이 넘버 3가 된건 어디다 자랑해야 돼요? 국제 무대에서 자랑해야죠. 이거는 국제 질서에서의 3니까, 넘버 3니까. 그래서 사람들 많이 모아서 자랑하고 싶어서. 난이 41개국 만난 것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나 넘버 3야. 그래서 약간 자랑한다고? 뻗댔을 것 자랑하려고. 같아요. 그래서 미국이 나 이렇게 뒤에 있어, 바이든. 내 뒤에 바이든 보여? 뭐 이러면서. 엑스포? 부산?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파워를 검증하려고 하는 힘을. 내가 이렇게 바이든 형도 없고 어벤져스 팀 되니까 봐라, 야. 41개국 만나주고 엑스포도 따왔지? 이런 등신 짓을 하려고 이걸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. 이런 게 있고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천공이 2022년도에 연설한 그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영부인 뭐 역할론? 영부인 외교론? 이런 걸 내세웠어요. 있었죠. 영부인이 외국 사람 많이 만나야 된다. 많이 만나서 뭐 같이 과자도 먹고 뭐 하던 이상한 헛소리를 했거든요, 천공이. 근데 매우 의심스럽죠. 영부인 외교를 하려면 영부인 혼자 나와서 할 수는 없잖아요. 그죠? 김건희 혼자 나와서 외교하고 다니면 영부인 외교를 위해서 대통령을 데리고 나갔다? 대통령이 이제 나가야 영부인도 뭘할거 아니에요. 이렇게 해봤는데. 회원권을 빌려줬나? 새로운 관점인데요? 아니, 그러니까 천공이 그 지시를 이행하려면 혼자 다닐 수가 어떻게 없으니까. 해요? 대통령이 나가야지. 또 외국 사람 불러와야지. 그리고 세금도 써야죠. 그렇지. 그래야 여기서 이제 김건희가 다과를 먹을 거 아니야, 같이 영부인들이랑. 뭐 이런 식의 이제 의심도 확실히 간다. 왜냐하면 이거 외국에 의미가 나가는 있어요. 걸두 놈이 두 인간이 너무 좋아해요. 그리고 또 하나 뭐 부산 엑스포 관련해서는 그 사건도 있었죠. 지난번에 지각해가지고 이놈이 엑스포 유치장에서 유치하는 모임에 지각해가지고 부산 엑스포 너 때문에 물 건너갔다. 막 욕이 좀 비난이 많았단 말이에요. 그날 지각한 게막 동영상 돌고 그런 오명을 덮어썼기 때문에. 그걸 또 모면하려고 또 부산 엑스포에 또 집착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.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고. 저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. 아, 미국이 이거 부산 엑스포 유치 해주게 약속했나?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. 그럴 수도 있어요. 이거를 그럴 수 이제 있을 것 같아요. 보상으로. 콩고물. 안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부산 깔깔콩. 엑스포 유치한다면서 이 사업만 하잖아요. 해외 나가서 하는 일이 이거밖에 없거든요. 이거랑 그러니까요. 북한, 러시아 그러니까요. 까는 거랑.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약속을 했다면 자기의 성과가 나중에 공로가 될 거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돌아다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나 그러니까 거기 넘버 했었고. 3 아까 그 얘기를 통하는 그렇죠. 거예요. 근데 만약에 이게 그래서 좌절돼요. 이 선생님 말에 의하면 자기 넘버 3인데 당연히 이 정도면 내가 부산 엑스포 유치 해야지.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죠? 머리털 날려 뽑는 거지, 앉아서. 이 새끼들이 넘버 3를 아, 날 무시했다? 뭘로 알고 이것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미개한 놈들이 이러면서 막 화를 내겠죠. 그럴 수 있겠네요. 어, 교류 협력하겠다는 얘기 다 이제 다 근데 이번에 끊어버리고. 뉴스 보니까 어떤 나라에서 10분인가 잠깐 만나고 그 뒤에 바로 딴 나라, 사우디 지지 선언했던데? 그죠, 남미 어떤 네네네. 나라가? 이제 그럴 때 이제 윤석열 열받는 거죠. 기대가 되는데요? 부산 엑스포 지금 유치해도 안 우리나라하고 되거든요, 우리는. 사우디하고 이제 싸우는 최대 거예요. 문제죠. 사우디가 경쟁 지금 1등이에요, 중에. 사우디가. 1등이고 우리나라는 한 3인가 4위인가? 그러니까 순위권으로는 그런 상황이고, 사우디가 될 거라고 모두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, 윤석열이랑 김건희가 너무 열심히 뛰어다니고, 한동훈까지 가는 걸 보면서 얘네가 이 부산 엑스포에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한동훈은 그것 때문에 간게 아닌 듯 하더라고요. 그쵸. 조세 피난처 나서 갔다는 얘기가 있는데, 명분은
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명분은. 부산 엑스포 몰타에. 몰타에. 이상해요. 법무장관이 부산 엑스포 유치하러 몰타에. 뭘 타고 갔을까? 안 돼, 안 돼. 선생님, 어디 가서 물 들어오셨어. 다른 방송 가서 이상한 드립을 물 들어오셨어. 멈춰주세요.